일상의 작은 발견은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요. 요리를 하다 보면 그러한 무수히 많은 작은 발견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리의 매력이자 요리를 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에 미쳐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 에드워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식재료에 대한 작은 발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Fresh crayfish and carrots seasoned with cardamom meet fluffy pear foam and wonderfully fragrant hazelnuts. The light taste of carrots and the pungent smell of ginger create an amazing cream rich with flavor. Exactly what is this cream? It's a symphony of flavors created by contrasting ingredients. We invite you to a world of flavors beyond your imagination. So, 제가 오늘 고른 재료가 바로 이 당근인데요. 이 당근으로 오늘은 카다몬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당근 퓨레와 버터에 볶은 새우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근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베타카로틴 성분도 많아서요. 눈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당근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얇게 벗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껍질을 얇게 벗겨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껍질 아래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씻어서 준비하실 때는 너무 박박 문지르시면 영양소를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껍질도 벗겼으니까 너도 여기 좀 가있어라 얘. 자, 그래서 우선 퓨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양파를 조금 잘라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 준비해주시고, 팬을 달궈주신 다음에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시고요. 버터도 조금만 넣어서 볶아주세요. 버터가 좀 녹을 때쯤에 저 함께 자르신 양파 넣어주시고요. 양파가 살짝 볶이면 썰어두셨던 당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 당근을 버터에 볶으시면 이 단맛이 훨씬 더 많이 우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볶으시다가 이렇게 해서 카다몬을 아주 조금만 살짝 뿌려주시고요. 우유를 조금 부어주시고 크림도 약간 부어주시면 돼요. 당근 150g에 우유 100ml, 그 다음에 크림 한 50ml 정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끓도록. 한번 끓고 나면 물을 줄이셔서 천천히 아주 뭉글뭉글하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이래서 이제 퓨레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저와 함께 요리를 하시면서 퓨레다, 스프다 여러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퓨레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와 그 용액이 들어가는 것이 반반 정도가 섞여서 어느 정도 그 두 재료가 익은 뒤에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프는 주 재료가 3이라고 봤을 때 메인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용액, 그러니까 그게 크림이 됐던 뭐 우유가 됐던 아니면 육수가 됐던 그것이 7 정도가 들어가 줘야 이것이 익는 동안에 어떤 그런 농도가 맞춰져서 믹스에 갈았을 때 스프를 아주 라이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요즘 또 새롭게 요리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좀 걸쭉한 스프, 우리나라의 뭐 호박죽이나 잣죽같이 이렇게 걸쭉하게 그렇게 드시는 스프가 유행했는데, 요즘 상당히 좀 라이트하게 드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요리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레가 당근이 익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요 당근이 익어지는 동안 제가 백어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어품을. 자, 그래서 요 팬을 또 불에 올려주시고요. 약불을 두신 뒤에 이제 제가 배를 조리할 텐데 정말 당도도 훌륭하고요. 맛도 풍부하고 아, 우리나라 배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요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 배만한 배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살짝 벗겨주시고요. 배를 잘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를 쳐주신 뒤에 어느 정도 팬이 달고 나면요, 이 배를 부어주시고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주시고요, 이 배를 이제 볶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제가 갈아서 거품을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도를 천천히 줄여넣고 지금 퓨레가 당근이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데 아, 카르멜 향이 아주 좋은데요. 자,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요. 소금간 잊지 마세요. 소금간 넣어주시고 이제 우유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제가 배와 함께 핸드믹서로 갈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배 거품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대하를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을 달궈주신 뒤에 올리브오일 두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대하는 오늘 제가 시장에 가서 아주 싱싱한 놈으로 제가 한번 골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잘 이쁘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하를 준비해주시고 여기다 올리브오일 살짝 두르신 뒤에 다시 소금간 해주시고 후추간도 살짝 조금만 해주시고요. 아, 허브를 제가 타라곤을 넣고 같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팬이 달았는데 이때 이 대하를 넣어주시고요. 타라곤 잎사귀를 이렇게 넣어서 향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돼요. 사실 타라곤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은 요리, 특히 생선 요리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허브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이때 화이트 와인 살짝 부어서 익혀주시고요. 지금 당김 퓨레가 아주 제대로 구워지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 면이 이 각각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본 거냐, 한쪽 면이 이제 구우면서 알게 사람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표면에 3분의 1 정도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버터를 올려주시고 무엇을 한다? 휴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휴지. 제가 요리하면서 뭐 화장실 쓰는 휴지 아닙니다. 이제 휴지 한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다시 한번 집어가는 의미에서 모든 육류나 생선 종류 그리고 각각류 종류들은 구웠을 때 요리를 하셨을 때 반드시 휴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어떤 시청자분들은 저렇게 놔두면 음식이 좀 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팬 자체가 달아있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천천히 익어가고요. 그 열로 인해서 천천히 익으면서 육즙 자체를 그대로 안고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그 질감이 좋은 육류나 가금류
아니면 각각류 해산물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 이상 뒤집지 마라. 한 번에 탁 뒤집으시고 거기에서 바로 요리를 끝내주셔야 돼요. 제가 믹서에 넣고요. 아주 예쁜 퓨레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믹서에서 조금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셔야 돼요. 자, 많이 시끄러우셨죠? 민방위 공습경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리가 되었고요. 저와 함께 구워보신 대하 올려두시고 한 피스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요. 한 피스 정도는 약간 이렇게 떨궈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라곤 향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처빌 퓨레 잘 섞으신 뒤에 이렇게 그냥 쭉 올챙이처럼 쭉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그 뒤에 당근 퓨레를 이쪽에 하나 두고 이쪽에도 하나 두고 자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헤이즐넛 살짝 뿌려주시고요. 깔끔하게 샐러리 잎사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혼자 준비했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향을 주시는 거예요. 샐러리의 은은한 향과 구운 대화 그리고 이 카다몬 향이 어우러진 당근 퓨레 올리브 오일을 제가 조금 뿌려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가 바로 당근과 생강크림입니다. 당근과 생강크림. 그래서 수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은 당근을 미리 준비해 두신 당근을 조금 얇게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강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뭐 생강도 항시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그런 식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살짝 그것도 아주 살짝 이런 그 느낌만 냄새만 준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팬을 올려주시고요. 달궈주신 팬에 생강 올려두시고 양파도 그냥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썰 필요도 없어요. 그냥 툭툭툭 잘라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버터 버터서
버터도 넣어서 넣으셔서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 생강과 양파가 익어지는 동안 당근 친구들을 그냥 넣으셔서 이렇게 같이 살짝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근이 볶여지면 우유를 부어주시고요. 야채 육수를 이제 부어주시는데 야채 육수 제가 오늘 조금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두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물 500ml에 양파 4분의 1쪽 그리고 당근 6분의 1쪽 그리고 대파는 이 부분만 잘라서 톡톡톡톡톡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프에 대미를 장식할 메이플 시럽 반 티스푼 정도? 또 너무 또 스프가 달면은 안 되니까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소금간만 해주세요. 자, 다음번에 이제 준비될 재료가 바로 계피와 그 시럽에 졸여진 당근이에요. 사실 그 당근을 요즘 뭐 진공 포장기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없으시면 그냥 끓는 물에 삶아 주셔도 되고요. 뭉근하게 한 70% 정도 익었다 쉽게 알아보신 방법 이쑤시개로 푹 찔렀을 때 딱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딱 조금 걸린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가 한 70% 정도 되는 느낌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뒤에 후에 3cm 가량의 크기로 자르신 뒤에 스쿱으로 파주시면 되는데 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타원형의 스쿱이나 어떤 그런 것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몰드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동그랗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익혀서 이렇게 당근을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톤 모양으로 손가락 새끼 손가락 크기만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설탕에 메이플 시럽에 제가 졸여 볼 거예요. 팬을 달구신 뒤에 메이플 시럽 준비하시고요. 살짝 끓으면 시럽이 여기에 계피, 통계피 넣어주시고 스타 아니스를 넣어주세요. 그 후에 잘라두신 당근을 같이 넣고 이제 글레이즈를 해주시면 돼요. 글레이즈 제가 또 요리하면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글레이즈는 어떤 식재료가 익혀져서 이 설탕, 탕과 같이 엉그러지는 것을 글레이즈라고 하고요. 디글레이즈는 와인이나 아니면 식초 같은 것을 부으셔서 순간에 한 반에 날려버리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프가 뭉글뭉글하게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도 당근과 함께 계피향을 내면서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함께 들어갈 시금치 잎사귀를 제가 오늘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조금 더 글레이즈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에드워드가 70%만 익히고 30%를 익히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그 당근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씹히는 그 식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00% 다 익혀버리고 압력밥솥이나 압력솥에 다 익혀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잘라서 다시 요리를 하시면 당근이 다 푹 하고 퍼져버려요. 그래서 70%만 익히고 나머지 30%를 팬에서 익히는 겁니다. 요리 과학이에요, 과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고요. 당근 스프가 생강과 어우러진 당근 스프가 어느 정도 끓여졌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글몽글하게 이제 잘 끓여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글레이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글레이즈라고 하니까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요리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어느 순간 야 내가 상당한 요리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뭐 실질적으로 음식 잘 못 만들지만 그래도 먹을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것만 해도 아 좋아 요리하신 보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근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붓고 있는 수육을 믹서에 넣어주시고요. 사정없이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체에 고운 채를 주시고 드린 뒤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메이플 시럽이 곁들여져서 아주 향이 은은한 것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정향은 스타 아니스는 그냥 가니시니까요. 드시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또 이빨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올리는 거니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드시지 마세요. 안 그러면 치과 의사 선생님 좋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시금치 잎,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했던 시금치 잎을 이제 올려주세요. 시금치 잎을 툭툭툭툭 툭툭툭툭 주시면 돼요.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시고 소금간을 약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요리의 활용점정 백어품을 조금만 섞어주시면 이 배의 은은한, 우리나라 배 특유의 이 은은한 맛과 당근의 조화, 올리브오일을 또 살짝 좀 제가 스프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냉장고 안에 항상 굴러다니던 그런 당근이 이렇게 근사하게 수프와 에피타이저로 만들어졌는데 이거야말로 작은 발견 아니겠습니까? 늘 조리하던 습관에서 조금만, 우리가 아주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요리를 하시면 여러분도 훌륭한 요리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be a top chef. 저 에드워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